어떤 비방? 그러니까 이별의 비방. 그 상대방 여자와 상대방 남자와 내 애인하고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위험군들을 없애는 비방이네요. 그러니까 이별의 비방을 치는 거지. 그건 내 거라는 전제 하에 해야 돼. 내 천생연분일 때는 뺏기면 안 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자, 선생님.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너무 즐겁게 대화해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좀 2탄으로 꾸며가지고, 길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그 연애 예. 그거? 나 그거 좋아. 그쵸. 많은 분들도 나도 관심 많아. 연애를 하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지키고 싶잖아요. 내 남자, 내 여자를. 그럼, 지켜야지. 그럼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게이트를 탁탁 쳐가지고. 자, 오늘 2탄 한번 짚어주시죠. 자, 지금부터 썰을 풀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번 편에는 일상적인 특징을 일러준 거야. 아, 응? 일상적. 전형적인, 네. 평범한 그 특징들 끼부리고, 자꾸 옆에 알짱거리고, 어떻게든 콘택을 하려고 수작질하는 특징을, 그거는 이제 총만 있으면 우리 네. 다 집어내지. 근데, 뭐, 내 남편이 아무리 착하고 이 사람이 험잡을 데 없는 인성을 가졌더라도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것들이 뻘짓거리를 해야 되고 나는 알아 누워야 되고 끌탕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왜 애도 나갖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무당의 무속인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운명을 읽어줄 거야. 의논을 하러 오죠. 이거 어떻게 찢어놓냐. 이 도대체 내 남편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신년 운세를 꼭 보라고 하는 게, 신년 운세를 딱 보면, 이제 칠수, 성주의 바람이 불 때는 무엇인가 이 집안에 사는 가족들이 뻘짓거리를 해. 내가 바람을 피든, 실수를 안 하는 내 성격이 하든, 남편이 안 하든 착한 사람인데 이게 진짜 사고를 치든, 멀쩡한 우리 딸 자식, 아들 자식들이 껌을 씹고 뛰어나가든, 그 7수의 운이 들어왔는가, 두 번째는 부부지간에, 내외지간에 이별수가 있는가. 이건 꼭 내외지간에 부부지간만 해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하고 내년에 결혼할 거고, 약혼도 했어. 구두상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가 끝났더라도,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들어가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년 운세 보면서, 궁합 보면서, 다툼이 들어왔나. 얘가 이별수가 있나.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인연이 찢어진 인연이 있느냐. 이동수가 떴냐. 이런 거를 세밀하게 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남편이 삼재냐, 내 애인이 삼재냐, 들어오는 삼재냐, 누울 삼재냐, 나가는 삼재냐, 그리고 아홉수냐. 아홉수에 삼재까지 껴갖고 아작이 나고 둘이, 우리 둘이 싸워서, 시간이 1년 가고 2년 지나서, 아, 내가 그때 좀만 참았으면 얘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도 후회할 수 있어요. 응? 그럼. 그리고, 막상 내가 뒤늦게라도 잡아냈어.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모습이나 외도하는 모습이나 이거는 혼전이나 혼후나 매한가지야. 내 상대방의 애인이 그랬을 때또그 여자의 사주랑 그 남자의 사주랑 내 여친이랑 내 남친하고 나하고 세 명의 궁합을 또 봅니다. 이게 나보다 걔가 이게 천생연분이면 그건 답 없어. 아니 꼭 나만 천생연분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내가 반대로 수치는 인연이 될수 있는 거고, 어? 그 여자애가 인연왕이고 내가 장희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인연법을 따졌을 때. 그래서 꼭 그거는 보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바람났어. 저 새끼가 바람났어. 나 헤어질 거야. 이런 거보다
내가 결혼을 두번할수 있는 사주가 내 남편이 잠깐 외도를 하면서 사내 안산에 난리버거지가 났다가 그 팔자땜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운에 내 남편이 바람 필수 있고 외도할 수 있는 운이 있으면 그거는 또 용서하고 지켜나가야 되고 내 남편 자체가 얘는 본마누라가 없어. 얘는 그냥 내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여자 가, 내 여자가 없는 놈이야. 이런 답이 나오면 그건 찢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외도, 상간녀, 상간남 이런 경우도 보니까 얘네가 천생연분이야. 그럴 땐 매달려도 답 없고. 근데 퍼펙트한 점사가 상담한 내용이 나오고 얘는 네가 지켜라. 네가 지금 이 남자랑 헤어지면 쪽박이고 얘보다 더 괜찮은 남자가 안 나타난다. 이거 네거 맞다라고 했을 때는 비방을 쓰죠. 어떤 비방? 그러니까 이별에 비해 비방. 그 상대방 여자와 상대방 남자와 내 애인하고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위험군들을 없애는 비방이네요. 그러니까 이별에 비방을 치는 거지. 그건 내 거라는 전제 하에 해야 돼. 내 천생 연분일 때는 뺏기면 안 돼. 근데 저놈은 내게 아니야, 팔자에. 근데 그걸 기어이 붙여놓잖아? 그럼 살면서 그 꼬라지를 계속 봐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어? 내 건데 팔자땜을 하기 위해서 내 남편도 결혼 두번 하고 나도 두번 해야 되는 사주가 있으면 한번 정도 실수해서 딱 하고 나머지 잘 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내거 아닌데 저 사람은 호가 날 바람 펴야 되고 내 마누라가 없고 저 여자는 내 남편이 사주에 없는 사람인데 그거 애정으로 그냥 눈이 홀가닥 뭐 앞을 가려가지고 무조건 붙든다고 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서 띄어낼 건 띄어내고, 어? 붙일 건 붙이고 가능합니다. 그것이 비방이 됐든 부적이 됐든 여러 가지 흑마술이 됐든 그 무당의 능력이니까 인연법도 움직일 수 있어 가능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야 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 성주바람 7수에 성주바람 불어서 내가 실수하든 남편이 실수하든 9수가 껴있 느냐, 삼재가 껴있느냐, 이런 거에 해당은 없지만 올해 운수에 부부지간에 이별수가 들었다든지 내 연인 관계에서 이별수가 들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막아가면 돼. 그리고 대립, 다툼, 시비가 크게 들은 거는 우리 하찮은 거 같고 시파 이혼해. 야 헤어져. 근데 홧 김에 뱉었는데 진짜 헤어져. 그쵸.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립, 다툼이야. 그런 안 좋은 수들은 우리가 다 읽어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고 그 내색을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과 주변은 한번 정도 이렇게 훑어보는 관심. 그건 스토킹과 다른 거야. 내 스토킹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 나는 너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 나는 네가 가난하든 네가 부자든 네가 꼰보 잼보라도 나는 네가 필요해. 너무 사랑해. 그럴 때는 여기를 여세요. 계산하지 말고 심장을 온전하게 다 열어서 그리고 솔직함을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래도 그가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때는 내려놓으세요.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연과 귀인의 구분을 정확히 하면서 인연을 맺자. 그리고 한번 맺으면 내걸 지키자. 그러기 위해선 나도 희생을 하고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선생님 말씀에 또 제가 감명했습니다. 그래? 그럼 왜 나를 없냐고, 씨.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밝혔어. 그것이 알고 싶다. 그쵸. 그 알로 가죠. 그 그 테마로. 알로 가는 거야. 예. 자, 선생님이 이번에 제가 제목을 하나 지었는데
내 남자, 내 여자 지키기 1탄, 2탄으로 하면 나을까 합니다. 어, 그거 괜찮다. 네. 내 거를 지켜야지. 그렇죠. 그럼. 자, 이 1탄에서는 이제 사람으로서 선생님이 일반인으로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 2탄에서는 역시나. 무속의 힘을 빌려서 지키는 비방. 그렇죠. 자, 오늘도 역시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많은 분들 연애하시면서 도움이 되길 꼭 기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선생님도요. 힝!